인천 월미도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이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2주 전에도 근처 놀이공원에서 비슷한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인천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 놀이기구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돌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립니다. 놀이기구를 타던 10살 초등학생 A양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전신에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 가족은 A양이 안전띠가 이상하다고 현장 관계자에게 말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애기가 이제 탈 때 안전벨트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그냥 이거는 안전바로만 하고 해도 된다. 진행 중에 안전바가 올라간 거죠.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이르면 오늘 정밀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불과 2주 전쯤엔 월미도 또 다른 놀이공원에서 비슷한 놀이기구를 타던 12살 비군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제 사고처럼 놀이공원 측이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구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는 사람들이 뭐 진짜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괜찮아라고 하면은 괜찮다고 믿겠죠. 이거를 이거 안 했으니까 저는 내릴게요라고 못 하잖아요. SBS 하종현입니다.